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은 트랜지스터의 주파수정답 극성 실험입니다. 저희 실험 목적은 캐패시터의 결합 중 도끼의 전화비드과 위상 지연이 저주파 영역 및 고주파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퀀시 레스폰스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앰플리파이어는 우리가 간단한 전화비득을 계산을 했었는데요. 원래 주파수정답은 다음과 같이 특정 응답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어 밴드, 미드 밴드, 어퍼 밴드라고 하죠. 그래서 주파수 응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데요. 이제 낮은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이 전압이 제약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시리즈 캐패시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패스 필터의 특성을 갖는 시리즈 캐패시터 때문에 저희가 낮은 주파수 밴드에 전압이 응답이 제약이 되고요. 저희가 높은 주파수 대역은 트랜지스터에 존재하는 인트린직 캐패시터, 내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캐패시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다음과 같이 각 단에 캐패시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캐패시터 때문에 높은 주파수에서는 동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런 캐패시턴스가 작다라고 하면 더 높은 주파수까지 동작을 할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특성을 저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밴드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죠. 일반적인 전화비드과 여러분들이 전 실험에서 계산했던 것들은 미드밴드에 대한 전화비드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주파수 응답 실험에서는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에서 다음과 같이 주파수를 변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이때 전압이 달라지는데 이때 달라지는 포인트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러한 포인트를 저희가 폴의 주파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 프리퀀시를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전압이 낮아지겠다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주파수가 충분히 낮은 경우에 캐패시터들의 리액턴스가 무시될 만큼 충분히 이제 작은 경우, 신호 주파수가 충분히 낮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갖기 때문에 증폭기 회로를 저주파 회로에서 해석할 때는 캐패시터에 대한 영향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파수가 너무 낮으면 이러한 캐패시터가 충분히 숏서킷으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압 이득이 낮아진다. 그래서 저주파 응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로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때 전압이득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베이스의 전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때 XC1의 값은 위와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 3dB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그 지점을 저희가 임계 주파수 폴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주파수를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RC분의 1로 표현이 되죠. RC분의 1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프리퀀시로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압이득이 미드밴드 게인에서 이와 같은 캐패시터가 존재하면 이 주파수부터 전압이득이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로그프 팩터는 이제 프리퀀시가 10분의 1이 될 때마다 전압이득도 10분의 1이 된다. 여기는 마이너스 10dB per DKD만큼 전압이득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10배가 감소하면 게인이 10dB가 감소하게
감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저주파 응답을 저희가 계산해 볼수 있죠. 저주파 응답은 여러분들이 이 캐패시터와 이 캐패시터에서 바라본 저항의 값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과 같이 똑같이 캐패시터와 캐패시터에서 바라본 저항의 곱수로 저희가 폴 프리퀀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폴 프리퀀시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폴 프리퀀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의 폴 프리퀀시는 저희가 간략하게 이와 같은 형태로 간략하게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입력 쪽 이미터에서 바라본 이제 폴 프리퀀시를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여기서 바라본 캐패시터에서 바라본 저항과 캐패시터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에서 바라본 저항을 RC2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C2의 값을 역수로 취하면 저희가 폴 프리퀀시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바라본 임피던스는 RE와 이쪽을 바라본 임피던스가 병렬이죠. 그래서 이쪽 바라본 임피던스는 GN분의 1 값, 이 값이 GN분의 1이 RE 다시의 값이죠. 그리고 이때 임피던스는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이때 바라본 임피던스는 R1, R2, RS가 병렬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임피던스는 베이스의 저항은 베타분의 1만큼 작아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임피던스의 값을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 이쪽 캐패시터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정리를 하면 RE와 다음과 같은 값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이와 같이 이제 캐패시터를 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면 저희가 폴 프리퀀시 임계 주파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를 이제 헤르츠로 만들려면 이 파이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디케이드당 이제 20dB가 감소를 하네요. 디케이드당 20dB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 폴, 두 번째 폴, 세 번째 폴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때 회로가 주어지면 각 회로에서 폴 프리퀀시를 이제 세 개를 찾죠. 그래서 세 개를 찾은 다음에 그러면 주파수 응답이 다음과 같은 주파수 응답이 되니까 이 주파수 응답을 찾으면 가장 높은 주파수 이제 두 번째 높은 주파수 가장 낮은 주파수를 지나고 나면 주파수 응답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할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드 플롯을 그리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주파수에 따라서 전압이득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파워 게인은 이제 디케이드당 마이너스 10dB만큼 감소를 하고요. 볼테이지 게인은
마이너스 20dB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볼테이지 게인만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케이드당 마이너스 20dB 감소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디케이드당 마이너스 20dB씩 감소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주파 응답에 대한 해석을 할 텐데요. 고주파 응답에 대한 해석은 밀러 시어렘을 이용해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밀러 시어렘은 저희가 이때 이제 트랜지스터에는 다음과 같이 캐패시터가 이 캐패시터 세 개의 캐패시터를 저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뮤가 되죠. 그래서 C BC의 값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CBC의 캐패시터를 저희가 밀러 캐패시터즈로 이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이득은 알고 있죠. 얘 전압이득 알고 있으니까, 얘 전압이득은 간단하게 여기에서 여기의 전압이득은 마이너스 GM RC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캐패시턴스를 다음과 같은 값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전압이득은 절대값이죠. 그래서 1-AV 그리고 여기에서 이와 같은 값으로 캐패시턴스의 값을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CBC의 캐패시터, 플로팅 캐패시터를 다음과 같은 값으로 이제 쪼개서 저희가 풀 프리퀀시를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캐패시터는 Cin 플러스 CBE, 여기에서의 캐패시터는 저희가 Cout 캐패시터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캐패시터에서 바라본 저항값, R인이라고 해보죠. 저항값과 곱해서 역수를 취하면 입력의 폴의 주파수를 찾을 수가 있고, 출력의 폴의 주파수는 출력의 임피던스를 곱한 값을 계산을 해서 출력의 폴의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파수의 고주파 응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고주파 응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저희가 전체적인 회로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밀러 이펙트를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를 양쪽으로 보내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한 등가 회로를 이제 표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력의 캐패시턴스는 이와 같고요. 그리고 이때 저항값은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베타 RE의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파의 값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캐피스턴스의 값은 저희가 CB와 CIN의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캐패시터의 토탈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임피던스의 값은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병렬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RS와 R1과 R2 그리고 R파이의 값으로 병렬의 값으로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저항의 값이 되죠. 그리고 R파이는 R2 다시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폴 프리퀀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값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예, 출력의 폴 프리퀀시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캐패시턴스에서 바라본 저항의 값이 이와 같이 RC와 RL이 있죠. RC와 RL의 저항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에서 바라본 저항의 값은 RC와
RL이 병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 P 아웃의 값은 RC와 RL 그리고 C 아웃의 값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이제 임계 주파수, 이제 폴 프리퀀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그리게 되면 저희가 전압이득의 값이 저주파 응답에서는 이와 같이 되다가 고주파 응답에서도 전압이 감소하는 형태로 전압이득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때 3dB 밴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미넌트 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의 폴의 주파수가 이제 다미넌트 폴의 주파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파라미터를 다알 수가 있고, 어퍼 밴드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값은 잘 모르죠. 대신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게 되면 이제 CPI와 CMU 혹은 CPE와 CBC에 대한 캐패시터 값 그리고 베타의 값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을 참조로 하면 폴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 주파수를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워크헤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워크헤드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회로도를 똑같이 그리고요. 저희가 입력에 다음과 같이 이제 AC 소스를 인가를 합니다. 회로를 똑같이 그린 다음에 입력에 AC 소스를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입력과 출력의 볼테이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이득의 값으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AC를 수입을 하면 되죠. AC를 수입해서 주파수를 여기서 1Hz부터 여기서는 10GHz까지 이제 주파수를 수입을 했죠. 그래서 이때 입력에 1V를 줄때 출력에는 몇 V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을 이제 플롯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값으로 플롯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DB스케일로도 바꿔서 여러분들이 플롯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파수에 따라서 전압이득이 달라지는구나. 그럼 주파수에 따라서 전압이득의 값을 보면 전압이득이 0.707배가 되는 지점이 이제 3dB 밴드였죠. 이 지점도가 이 지점 정도가 되는 지점이 한이 정도가 되겠죠. 이 지점이 3dB 밴드 위스의 값이라고 저희가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필요한 실험 재료는 저희가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 오실로스코프, 빵빤,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저항값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 회로를 구성을 해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입력에 캐패시터를 인가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저항으로 바이어스를 인가를 했습니다. 여기 그라운드에 트랜지스터에서 컬렉터에서 다음과 같이 저항을 삽입을 하고 이미터 쪽에는 저항과 이제 캐패시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력에 캐패시터를 지나서 로드 저항으로 이와 같이 신호가 인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가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이득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파수를 100Hz부터 서서히 주파수를 높이면서
이제 전화비대기 변환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높이면서 전화비대기 변환값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화비대기 변환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용해서 혹은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전화비대기 값을 여러분들이 dB 스케일로 바꿔서 이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는 첫 번째로 전화비대기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폴의 주파수, 이제 로우밴드 쪽에 폴의 주파수, 이제 3개의 폴의 주파수를 찾아보고 어퍼밴드의 3개의 주파수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드플롯을 이와 같이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보드플롯을 그린 다음에 차이의 값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응답을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의 값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전압의 값을 표현을 할 때, 입력은 충분히 낮은 값들인가를 해주고, 출력은 충분히 낮은 값들인가를 해주기 바랍니다. 충분히 낮은 값들을 입력을 해야지 출력에 제대로 된 신호의 값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기 전에 꼭 DC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GM의 값 구할 수가 있죠. GM의 값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로어 밴드에 이제 폴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고요. 로우 밴드의 폴 주파수를 찾을 수가 있고, 어퍼 밴드의 폴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내부의 캐파시탄스, 12C12나 혹은 C파이나 C뮤의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캐파시탄스 값과 베타의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베타는 여러분 뭐150 정도를 하든지 캐파시터의 값을 데이터 시트를 한번 찾아봐서 이 캐파시터의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폴의 주파수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주파수에 따라서 미드밴드 전압이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압이득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 값은 뭐 GM, RC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을 미드밴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로어 밴드 폴의 주파수 3개를 찾았죠. 그러면 이 폴의 주파수에서 다음과 같이 전압이득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퍼 밴드에서도 폴의 주파수를 2개를 찾으면 다음과 같이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압이득을 계산해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높은 주파수는 신호일까인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주파수까지만 가장 높은 주파수까지만 여러분들이 동작을 해보면 이제 실험을 해보고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직접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과 핸드 칼큘레이션, 핸드 칼큘레이션과 프리퀀시 레스폰스, 지금 실험 한 값이죠. 그래서 실험과 핸드 칼큘레이션, 시뮬레이션 값, 이세 가지를 모두 비교를 해서 결과 리포트를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결과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항상 이 시뮬레이션과 핸드 칼큘레이션과 실험의 값을 비교해서 작성을 하고요. 비교해서 작성을 하고, 고찰까지 꼭 작성하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